자, GS 글로벌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것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대왕고래, 대장주죠. 이 부분은 이제 한국가스공사도 대장주, 이번에 또 코오롱 글로벌 쪽이, 엄청 또 점상까지 나왔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GS 글로벌이 여기만 좀 뚫어주면 되겠는데, 아, W 패턴은 잘 그렸는데, 일봉상으로는. 아, 근데 좀 뭔가 수급이 딸렸다? 딸린다? 라고 느낌 받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거래량은 정말 많이 나와요. 오늘 하루만 1,500만 주의 거래량이 나왔어요. 근데 거래량 캔들로 보면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이전에는 억대의 거래량도 나왔죠. 1억 5,100만 주도 거래되고. 엄청나요.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매집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특히 투신. 요새 투신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투신들이 매집하는 종목만 좀 매집해놔도 생각보다 수익률이 짭짤할 거예요. 얘들이 기관 입장에서도 분명히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분명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 이 혹시나 개인적으로 손절치고 나가면은 익절치고 나가면은 이거 자기들이 물리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왔다는 거는 분명히 재료를 뭔가 확신이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보다 어쩔 수 없이 얘들은 정보도 빠르고 실력도 좋고 돈도 잘 버는 애들이에요. 왜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 신탁에 돈을 맡기면서 얼마 안 받고 그냥 굴려주세요 할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신탁회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수익률 나눠먹게 하는 경우도 많죠. 그 신탁회들이 거래를 요새 엄청 활발하게 많이 합니다. 얘들만의 돈으로도 차탄 개는 상한가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어요, 진짜.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분명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창구별로 봤을 때 우리 개인들은 뭐 하고 있냐? 다 팔고 있어요, 단타 치면서. 그런데 꾸준하게 매집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있다. 삼성창구 기관들 많이 쓰죠. 미래에셋 세력들 많이 쓰는 창구입니다. 기타 세력들. 얘들은 다 사고 있는데 걔는 다 팔고 있어요. 요런 차트가 어떻게 보면 올라가기 가장 확신적인 좀 수급이죠, 우리에게는. 저는 GS 글로벌 정말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제 이 대장주의 손바뀜이 나와버리면은 한국가공이야 뭐 많이 올라갔지만은 GS 글로벌은 이제 얘들이 버는 돈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뭐 저평가인 건 맞아요, 아직까지는. 이또 자원개발 쪽에 얘들이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원개발 뭐뭐 있어요? 자, 포스코 인터 있죠? 그다음에 현대코퍼레이션, 웨이버스 그중에 또 이제 GS 글로벌도 지금 포스코인트는 너무 무거워요. 그나마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게 GS 글로벌이다. 여기서 이제 단타 세력만 없이 그냥 아예 매수세가 확 끝까지 가버리면은 단타 치지도 못하고 그냥 기회 날려버린 사람 많아요. 한번 크게 딱 띄워주면 좋은데 이 작은 캔들, 자, 위아래로 퍼센트가 5% 상승 3% 하락 마이너스 2%. 폭이 5% 움직일 동안 거래량이 1,500만 주가 터졌다는 거는 진짜 1, 2%대기 미친 단타를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니,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지고 있는데, 평균 거래량이 1,000만 주 터지면 정말 안 터진 편으로 속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일부러 초가를 안 올리는 거예요, 진짜. 아직까지 더 해먹으려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요, 조만간 이제 뻥 터진다는 거예요. 시간 싸움이에요. GS 글로벌 내려오면 더 잡으세요. 진짜 3,500원까지 내려오면요 더 잡으세요, 진짜. 62선 깨지기 전까지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더 잡아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진짜 안 잡으면 돈 날린 종목 중에 하나에서 GS 글로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매집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수익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또 엄청난 거 만들었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완성이 되었고 긴 시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갑자기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 주시고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 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미리 비용 걱정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구독을 눌러야지 구독자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름은 어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과 이제 급등주 추천하는 종목들이 나온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도 볼수 있고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핸드폰에 알람이 오기 때문에 놓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뭐 어디 전화번호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있죠?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에 등록된 거는 뭐 이상한 게 등록이 될 수가 없죠. 구글에서 다 걸렀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들 뭐 어플 설치해보셨죠? 뭐 카카오톡이나 뭐 등등.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를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도 PC 버전이 있기 때문에 PC 버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주식 닥터라고 바로 검색을 하면은 요런 화면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이 화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록색 바탕, 빨간색 위에 십자가 있고 차트 모양 있죠. 주식 닥터라고. 이것을 클릭해서 다운받으면 돼요. 클릭하신 후에 다운받기 누르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이 될 거예요. 다운받고 실행하시면은 바로 로그인 화면 나올 거예요. 이제 로그인 하려면은 일단 회원 가입해야겠죠. 여기 가입하기 버튼이 회원 가입 버튼이에요. 요금 결제 없고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 가입하시고 위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바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종목 추천 기능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어플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게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코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종목이 나올 겁니다. 클릭하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이렇게 포스코홀딩스 나올 거예요. 이렇게 현재 얼마고 시총이 얼마고 거래량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포스코홀딩스의 상승 확률, 그러니까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 기간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종목 포인트 이거예요. 이거 종목 포인트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팅 포인트랑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레이팅 포인트는 현재 시장 이 재료 있죠. 재료. 그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는 이거는 수급 포인트예요. 수급이 있어야지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종합해서 나온 포인트가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관심 있는 종목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상한 정보 이런 거 보면서 피해보지 마시고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도 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그림 보시면은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대장주가 먼저 오르면 그 다음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2차 테마,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 한층 더 편하다는 거예요. 1차 테마 못 잡았다. 그럼 나는 그 다음에 2차 테마, 3차 테마 잡으면은 바로 또 수익 보는 거예요.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이겠죠.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드릴 거예요.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모닝파워 보이시죠? 모닝파워 이렇게 모닝파워 네모난 이제 빨간색 박스에 다 모닝파워라고 적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시초가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 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시면은 KBI 메탈 모닝파워 적혀있죠. 흥구석유도 마찬가지고 YC 등등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바로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상승 지점에서 포착한 게 아니라 이 어플이 포착하고 나서부터 상승률을 표기한 거기 때문에 수익률 거짓말이 절대 없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또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다들 아시죠? VI. VI 걸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정말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AI도 이 학습을 매일매일 또 다시 해요. AI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들도 오전에 거래량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 다른 거 못 하는데. 그렇죠? 어플이 자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포착하면은 알아서 포착하고 즉시 휴대폰으로 알람을 바로바로 보내줍니다.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하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하시다가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은 종목 보고 바로 여기 포착가 있죠. 이 금액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매수하면 돼요. 포착하고 내가 살려니까 이거보다 높으면은 잠시 기다렸다가 여기 가격대 다시 오면은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기능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는 자동 결제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분들은 1:1 문의로 요청하시면 바로바로 다시 기간을 더 늘려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